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지수를 보면요. 생선 해산물 가격이 유난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요즘 장바구니 물가를 좀 부류별로 보시면은 이 농산물과 수산물이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해서 일부 농작물들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옆 재료인 이 시금치나 상추, 그 외에 고추나 애호박 같은 이런 품목들의 가격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봄이 되면서 좀 상승세가 꺾이고 있고요. 4월 말 정도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작물들은 가격을 이제 정상적으로 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이 수산물은 농산물과는 좀 다르게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3월 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5.2% 부류별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여러 가지 중에서 오징어인데요. 지난해부터 가격이 올랐던 이 오징어 같은 경우는 냉동 오징어가 현재 3,700원 정도로 네. 올해라고 해서 그렇게 상승세가 좀 꺾인다 이런 기미는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이 오징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산란 장소가 협소해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오징어의 금어기라고 할 수 있는 4월에서 5월이 접어들면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다음 달까지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꽤 농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금어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 금어기라는 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떤 수산물을 일정 기간 동안 조업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금어기에 접어들면은 어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어기라는 제도 자체는 산란기나 아니면 치어기 때 이제 조업을 금지할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당위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해수부는 올해 이 금어기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주요 수산물, 갈치, 고등어 이런 주요 품목들의 수산물들을 이제 수산에 비축을 해두었다가 이제 가격이 좀 불안정할 때 다시 방출하는 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축산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현재 축산물 가격은 오름세인가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이 돼지뿐만 아니라 한우도 좀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요. 네. 1차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이제 3월 26일이죠. 이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손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일이 되면서 이제 2차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 당시에는 네. 이제 전국 우재료 가축 시장의 폐쇄 기간을 2주 더 연장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가격이 반등이 시작됐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제 구제역이 또 추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기도 하고 또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좀 가격을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축산물 이슈도 궁금한데요. 지난해에는 금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쌌던 이 계란, 올해는 이 되려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란계, 이 달걀을 낳는 이 닭의 마리수가 지난해 AI가 발생했을 때는 5,200만 마리로 이제 급락을 했다가 연중 마리수를 회복했는데요. 너무 이제 마리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계란이 공급 과잉되고 있어서 소비자 가격이 최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의 경우에는 특란 한 판에 7,600원대였는데 현재는 4,100원으로 거의 절반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뿐만 아니라 근 10년과 비교해 봐도 거의 최저치에 이르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지금 생산비조차 남기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현재 이제 정부의 재정을 당장 투입을 해서 수매 비축을 하기보다는 이제 노쇠한 산란계 위주로 도태를 시키고 또 농협을 통한 소비 촉진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